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경희 전장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저 해동용궁사 쪽에 제가 낚시터에 한번 와봤습니다. 이게는 제가 옛날에 참 낚시를 많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많이 들어왔던 곳인데요. 오늘 여기에는 저 앞에 문이 장기가 있습니다. 문이 장기가 있는데 그 담을 넘어서 그렇게 지금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는 지금 수심이 꽤 나오는 자리입니다. 제가 겨울만 되면 여기에 다른 철에는 제가 잘 안 옵니다. 겨울만 되면은 제가 요 자리에 감성돔 하고 뭐 학공지 종류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잡고기를 제가 보러 많이 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관계로 지금 바람 소리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앞에 카메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요 자리 보시게 되면은 요 올창같이 보이죠? 요 자리가. 그쵸? 요 밑에가 제가 잘 서는 자리거든요. 요 밑에. 근데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저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안에는 완전히 여러분들께 좀 아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부 다 자리가 다 좋습니다. 여기는. 자, 여기는 좀 더 자리가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쭉 나가 보시기면 이게 자리가 좋지, 여러분들. 이렇게 쭉 가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밑에가 사람들 학공치 잡아러 오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여기에는 학공치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저 밑에서도 낚시 다 가능합니다. 저 밑에서도 낚시가 다 가능하고, 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판을 보여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자, 저 밑에 보시게 되면 좀 넓적한 바위가 하나 보이시죠? 저게도 괜찮고. 요쪽편에 보면은 지금 저 포말일라고 있는데 있잖아요. 포말일라고 있는데 저기에서도 찌낚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지금 포인트가 찌낚시 자리 포인트거든요. 요로가.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용궁사 쪽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용궁사입니다, 저기. 여러분들 발판 괜찮지요? 자,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또 다른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용궁사 절이거든요. 용궁사 절이고, 여러분들 지금 하얀 거 보이시죠? 저게 하얀데 지금 누가 낚시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은 관계로 잘 모르겠는데 그 앞에 건너편에 그 돌 하나 보이시죠?
제가 옛날에 저 자리에서 병이도 많이 뽑았던 자리입니다. 저기에는 사다리 안 놓으면 못 올라가거든요. 사다리 놓고 우리가 많이 올라다녔었는데, 이렇게 지금 용궁사 쪽이거든요.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들고 힘들다. 저쪽에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아이고, 힘들어. 탑돌이를 많이 사놨네. 탑돌이 지금 한 개, 두 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올라가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마음속을 좀 피해야겠습니다. 와, 탑돌 멋지게 샀네. 또 잘해서 힘들어. 자, 여러분들, 지금 요 안에 보면, 요 안에 보시게 되면, 요 안에 지금 보시죠? 여러분들, 저 안에, 바깥에서 요 안에 들어오도록 쌀대가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마치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한 바퀴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 바퀴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궁사 쪽으로. 아, 딱 좋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낚시터를 또 소개도 해보고 용궁서 있는 데에는 용궁서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용궁서 안에는 못 들어가고 제가 오늘 이렇게 포인트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포인트 소개를 하고 그리고 용궁서도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등산도 할겸 이런 낚시터도 소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